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역시 그 구글의 조금 서버 부족이 원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또 오늘 컨텐츠를 또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실 우리 한국투자증권 벤키스의 박재영 차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두 분이나 계셔서.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약간 위협적인. 질문이 두 배로 어려울 것이다. 네, 위협적이네요. 하지만 오늘 장이 그래도 괜찮지 않았습니까? 오늘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좀 공격적인 질문은 많이 없을 거니까 마음 편하게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 마감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했고요. 일단은 전약 후 강이었습니다. 이런 증시가 사실 재밌죠. 뭐 데이트레이딩 할 때도 괜찮고. 네. 코스피는 21포인트 올라서요. 3067포인트 예, 장을 마쳤고요. 0.7% 올랐습니다. 오늘 네.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는데요. 코스닥이 무려 13포인트 오르면서 1.5%나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뭐 대부분 종목 상승했고요. 수급을 보면 오늘 기관이 2,5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특이한 점은 연기금이 어제 오늘 이틀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거의 한 50일 팔았거든요. 네.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50일 정도 팔다가 어제도 매수, 오늘도 매수. 그러면서 물론 이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연기금은 580억 순매수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계속 팔던 이제 연기금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도 오늘 한 280억 정도 팔았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이 2월 달 말부터 기관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이제 환율이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예.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많이 팔았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많이 파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서 이틀 연속 상승하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공이 좀 컸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하면서 거래소보다 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환율은 6원 60전 하락해서요. 1120원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네. 이게 원화 강세가 사실 좀 중요한데 최근에 달러도 조금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원화가 이제 떨어지면서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뭐 주요 좀 짚어볼 만한 것들이 뭐 있었습니까? 아침에도 언급을 좀 하셨던데요. 네. 이제 폭스바겐의 파워데이라고 예전에 이제 테슬라 배터리데이처럼 네. 몇몇 업체들이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 앞으로 우리 전기차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거. 네. 우리는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대. 뭐 이런 그런 네. 데이. 네. 맞습니다. 그 데이인데요. 네. 네. 이게 빵빵 터지는데 오늘. 네. 사실 우리 3프로도 게스트데이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게스트분들 모셔놓고 네. 앞으로 이제 우린 이런 게스트들로 갈 겁니다. 뭐 이런 게스트데이. 아, 예전에 네. 한번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거 1주년 때인가 한번 저쪽에 뷔페에 모여서 그랬었네요. 네, 한번 했습니다. 네네. 앞으로는 이런 분들을 네. 모시겠스. 그런 게스트데이. 네, 나 계속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는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게 핵심만 보면 이거 우리가 배터리 만들어서 열심히 할 거예요. 배터리 원가 낮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뭐 전기차를 얼마나 생산하고 2차전지 배터리를 얼마나 생산할 거예요 라고 발표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파우치형이 아닌 각형 배터리를 사용하겠다. 이들이 발표한 게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저가 자동차에는
이제 배터리 가격을 50% 낮추겠다 이렇게 네. 하면서 그 대안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 그래서 80% 정도는 파우치가 아닌 각형을 선택하겠다. 이게 이제 CATL이 주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인산철 제품. 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거는 파우치형인데 각형을 선택한다? 네. 이거는 우리 쪽에서는 문제가 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국내 업체들이 폭스바겐 쪽으로 수주를 확대시키지 못. 지금 받아놓은 거는 하겠죠. 네. 지금 받아놓은 건 할 텐데 앞으로는 좀 어려울 것이다. 특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량이 파우치형이거든요. 각형은 아니지 뭐 이렇게 라인을 새로 깔지 않는 한. 근데 사실 이 각형 얘들이 이야기한 게 80%는 인산철로 만들겠다. 네. CATL 하는 방식 이게 효율이 약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싸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이니켈. 네. 얘들도 80%는 저렴한 모델을 만들고 비싼 차에는 하이니켈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가 이제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계속 하세월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 보조금이 줄어들더라도 경쟁할 수 있는 차를 만들려면 일단은 가격이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뭐 저렴한 전기차를 만드는 게 숙제라면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도 이제 뭐 통합돼서 규모의 경제로 좀 싸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고민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하더군요. 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중국에서 장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중국의 CATL을 빼놓고 뭐 우리는 LG화학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쓰는데 우리 차 좀 사줘. 중국에서 이야기하기 힘들거든요. 얼마 전에 현대차 그룹도 이제 향후 전기차에는 SK 이노베이션과 CATL 배터리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뭐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를 본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고요. 일단은 폭스바겐은 2025년까지 4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이날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테슬라가 10년간 224억 달러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거의 두 배를 폭스바겐이 세계에서 차 가장 많이 만들거든요. 네. 세계 1위 업체니까 우리 물량공사 하겠다. 폭스바겐이 한번 그 그린 그 디젤 게이트 네. 이걸로 한번 호되게 당해서 그 다음부터는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이 없죠. 네. 이들은. 그래서 뭐 수소차가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차에 굉장히 빠르게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60%까지 늘리고 배터리는 240기가와트까지. 이게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공장 하나가 40기가와트거든요. 근데 이거를 6개. 까지. 그러니까 유럽 쪽에 짓겠다라는 거예요. 기가팩토리라는 게 배터리 공장이죠? 맞습니다. 네. 그냥 배터리 공장이라고 하지 왜 기가팩토리라고 하나 몰라? 그 이번에 그분 예. 되게 이름 짓는 거 좋아하시더라고. 이번에 무슨 킹이라고 이름을 또 하나 하셨던데? 버거킹? 아니 버거킹 말고요. 예. 되게 멋있는 이름 하나 자기가 나는 무슨 킹이다. 제가 이따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네. 아, 그 테슬라. 네, 테슬라.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요. 자기 무슨 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름 까먹었어요. 하여튼 그런 네.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코인 킹 예. 아니 코인 킹? 뭐 그런 비슷한 거였습니다. 아무튼. 그 기가 팩토리 이름 멋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예. 네, 그래서 네. 기가 팩토리 6개 분량의 배터리 공장을 유럽 쪽에 짓겠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폭스바겐은 ID4라는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우리 현대차로 치면 EGMP 네. 그러니까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어서 첫 차가 ID4였거든요. 네. 작년에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유럽에서 1등을 할 수 있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2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예. 이거였습니다. 우리 지금 막 아이오닉 5가 예약이 엄청 해서 많이 팔리잖아요. 유럽에서도 전기차 이렇게 나온 거 밀고 있는 거라서 보조금도 많이 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이런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국 지역에서의 밀어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점점 더 이게 이제 결국은 전기차는 배터리 플러스 알파니까 배터리가 핵심이고 거기서 기술도 나와야 되고 거기서 마진도 나와야 되는 거라 자기들은 껍데기 만들면서 배터리를 한국 제품을 사다가 써주는 그런 일이 길지는 않을 거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슬슬 이제 규모 큰 회사들부터 하나씩 떠나가는 거겠죠. 이것도 사실 좀 걱정스러운 건 예전에 예. LED처럼 네. LED가 막 그때 그리고 제가 그때 신입사원 때였는데 모든 배결 모든 이 저 노란 전구 뭐죠? 전구 이거를 LED로 바꾼다.
그다음에 백열등을 백열등을 그거 법제화 됐었고 네. 길에 가로등 이거 다 바꾼다 그래서 그때 예. 막 난리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경쟁도 심해지고 이게 또 민간의 형광등을 바꾼다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형광등 쓰는 데 되게 많거든요. 네네. 정부 주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예. 그 2차전지는 어떻게 됐지 사실 이건 정부 주도하는 아닌데 보조금은 정부 주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참 어떻게 될지 어렵네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오늘 LG화학, SK이노베이션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겠죠. 이제 중국 정부도 중국산 배터리를 사야 보조금을 줄 거다. 그래 지금까지 그래왔죠. 네. 그 자동차도 그렇게 할 거고. 네. 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 어떤 이슈 있었습니까? 일단 내일 모레 지금 오늘 새벽부터 FOMC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네. FOMC 관련돼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목해봐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FOMC에서. 네. 뭘까요? 1번. GDP 성장률. 정답. 대본을 받으셨죠? 갑자기 왜? 그거 왜? 그게 왜? GDP 성장률을 왜 FOMC가 발표를 해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하는 경제지표들을 이야기를 네. 합니다. 지금 우리도 한국은행. 예, 한국은행이 예. 금통위 할 때 예. 통화정책 방향문에서 성장률은 얼마일 것 같고 인플레이션은 얼마일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지표를 발표하거든요. 네. 이번에 경제지표 발표하는 전망치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GDP 성장률 발표할 거고요. 코어 PC 그러니까 뭐 에너지나 음식료 제외한 이제 그 물가상승률 네. 이게 뭐 2% 이걸 이제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어서 네. 이걸 넘어서면 연준이 긴축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음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업률. 실업률. 네, 이 세 가지가 경제 지표로서는 중요하고 네. 또 하나는 기준금리 점도표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이제 점도표를 찍었는데 올해 이제 3월 달에 점도표를 발표를 하는데 네. 점도표에 변화가 있는지 당연히 금리는 안 올리겠죠. 금리는 올릴 수 없는데 연준 의원들이 아, 언제쯤 금리를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점도표를 찍습니다. 점을 찍어서 예. 우리가 금리가 언제 정도 올라갈지 이걸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었거든요. 작년 네. 12월까지는. 그런데 지금 장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경기도 좋고 뭐 흔히 그러잖아요. 경기 이렇게 내년도 내년인지 아 제가 정확히 연도가 기억 안 나는데 올해인지 내년인지 미국의 성장률이 중국의 성장률을 넘어설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어요. 올해겠죠 올해. 네 올해 네. 1조 9천억 달러 이것 때문에. 네. 그래서 뭐 8% 성장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네. 근데 그렇게 성장을 많이 하는데 돈을 이렇게 쏟아부어도 되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거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위원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위원들의 점도표가 얼마나 바뀌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일드 커브 컨트롤 이것처럼 이제 장기 금리가 올라갔는데 뭐 연준 너희 뭐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시장의 관심을 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나올지 이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 세 개를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봐야 된다 이건 거죠? 그렇죠. 네. 이걸 봐야 되는데 시장에선 중요한 거는 뭐 점도표나 뭐 이런 거보다는 실업률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업률이 6.2%인데 네. 올해 목표가 5%입니다. 올해 목표가. 네. 근데 5%까지는 약간 갭이 남아 있어요. 꽤 많이 남아 있어서 이 실업률 전망치를 예상치를 상향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뭐 상향시키지 않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간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서 긴축이 실업률이 빨리 안정화돼서 네. 긴축이 좀 앞당겨지는 거 아니야? 연준은 계속 그런 얘기하거든요. 인플레이션 괜찮아 일시적이야. 뭐 이제 금리 올라가는 거 이거 사실 그 인플레이션은 평균치로 한다라고 작년에 이미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평균 예. 물가 목표제라고 예. 해서 그게 뭐 2년치인지 3년치인지 그거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은 큰 의미가 없어요. 금리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은 그래서 시장에서는 실업률 전망이 좀 중요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주제들을 보니까 이번에 연준 발표는 잘해야 본전이고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장애는 악재네요. 그렇죠. 지금 숙제 세 가지가 모두 지금도 실업률 높다고 그동안 계속 연준이 이야기를 해왔고 그런데 실업률이 괜찮은 걸로 괜찮아질 걸로 본다는 건 또 연준의 긴축을 우려하게 되니까 걱정인데 실업률 여전히 높아요라고 한다고 뭐 특별하게 새로운 뉴스는 아니니까 네. 마찬가지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YCC 일드컵 컨트롤도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뭐 계속 안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큰 문제는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높죠. 할 거면 벌써 하지 않았겠어요? 뭐. 그러니 특별하게 기대하기보다는 괜히 좀 우려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일단은 시장이 반영됐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금리가 가장 큰 화두여서 예. 올해 1월부터 계속 공격만 했거든요. 금리가 네. 올라가서 막 안 좋다 공격만 했었는데 근데 지금 뭐 미국채 10년물이 지금 1.6%인데 시장이 뭐 오늘도 올랐고 안 흔들리잖아요. 이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내성이 생겼다라고 보는 쪽도 네. 있고요.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금리 논쟁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아, 이거 금리 올라가니까 네. 긴축 앞당겨질 거다. 아니면 성장주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막 물론 조금 떨어졌지만 7천만 원까지 올라갔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FOMC가 시작하긴 하지만 금리가 올라서 시장 충격은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 지금 테슬라도 주가가 뭐 한 30% 40%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와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오르려면 네. 기업의 실적이 좋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월 15일이잖아요. 네. 실적이 이제 곧 발표가 됩니다. 네. 1분기 실적이 4월 첫째 주부터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고 3월 중순이 지나면 애널리스트들이 네. 1분기 실적은 어떨 것 같아요? 라는 프리뷰 자료를 발표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높은 금리에 지금 사실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네. 다시 1% 밑으로 내려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애널리스트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 레벨상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라고 보고 적응을 했다라고 보고 그러면 적응했으면 떨어지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올라가는 거겠지. 예. 올라가려면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실적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성장주는 끝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장주도 성장성이 남아 있어야 된다. 성장성이 남아 있는 것들은 올라가더라. 그 예를 1990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 예를 들었습니다. 1990년도에 95년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 성장 그 윈도우 95. 네. 그거 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보였는데 그때도 이제 금리가 올라갔었거든요. 95년도 6년도에 금리가 올라갔었는데 뭐 IBM이나 이런 거는 다 이제 하락했는데 MS는 올라갔어요? MS는 올라갔죠. 99년도까지 계속 올라갔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막 30배 될 때까지. 네. 그렇게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계속 성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걸러낸 거죠. 안 될 애들은 금리 올라가면서 좀 떨어졌고 그렇지 않고 계속 성장한 애들은 계속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수요가 개선된다라고 해서 엑슨모빌 주가가 지금 한 3, 4개월 동안에 2배가 올랐거든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올랐어요. 반면에 테슬라 주가는 네. 최근 들어서 꽤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수요 개선이 계속되는 것이냐? 그거대 이제 시대가 변화하는데 엑슨모빌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느냐? 장기적으로 지금 조정받은 테슬라를 사야 되는 게 맞냐? 이런 논쟁이 앞으로 이제 계속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길게 봤을 때 엑슨모빌을 들고 갈 것이냐, 테슬라를 들고 갈 것이냐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뭐예요? 답은 정해져 있다면서요. 아니 그럼 우리 정표로님은 어떻게 엑슨모빌이랑 테슬라랑 네. 이제 두 개만 있는데 네. 10년 동안 가져가야 돼요. 10년? 네, 10년 동안 팔지 못해. 10년이면 네. 아, 두 개 중에? 네, 두 개 중에. 진짜 나 가기 싫은데 10년이면. 아, 둘 다 싫어요? 네. 아, 그러면 저는 어떤 걸로 하죠? 5G. 5G 계속 10년이면 5G 저는 괜찮다고 보. 아니, 10년 뒤에 5G 안 쓸 텐데. 문제는 지금 주가가 네. 지금 주가가 둘 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거에 성장률이 높겠냐? 그렇죠. 현재 주가는 둘 다 고평가도 아니고 저평가도 네. 아니라면 그거야 뭐 쉬운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어느 한쪽은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으면 10년 후에 미래가 이미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10년 후에 암울한 상황이 이미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참 그야말로 알 수 없는 게 주가죠. 네. 네.
그래서 그거의 둘의 싸움이에요. 네.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내가 엑스모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기 민감주로 갈 것이고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뭐 성장주에 다시 아, 야 이거 괜찮아 앞으로는 뭐 미래 산업이 대세야 뭐 이러면서 성장주로 갈 것이고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대개는 사람들은 과도하게 환호하고 과도하게 절망하는 것이 특성이다. 우리는 늘 그래 왔다. 또 그게 이제 발전의 원동력일 수도 있고요. 그걸 감안하면 항상 그런 쪽에서 또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석유 산업이 불안하긴 하나 그 불안함은 늘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고. 답이 뭐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10년 가져간다면 차라리 엑슨모빌이 아닌가. 아, 그렇습니까? 아. 자, 엑슨모빌에 몰빵하시는 우리 이 프로님. 와, 그렇게 용기 있으실 줄 몰랐습니다. 10년을 그렇게 들고 가신다 이거죠? 네, 10년 후에 한번 저희가 엑스모빌 10년씩이나 갖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게 꼭, 조건이 그거예요. 꼭 조건이 되나? 조건이. 아, 조건이. 네. 조건이. 알겠습니다. 저는 뭐 안 갑니다. 자, 오늘 우리 박지영 차장님과 함께 엑스모빌이냐 테슬라냐 요 논쟁까지 지금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의 논쟁인 거죠? 요거까지 그렇죠. 저희가 네, 네. 살펴봤고요. 우리 한국투자증권 벤키스에서 또 멋진 광고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짧게 시간 좀 드릴까요? 네, 해외 주식은 한국투자증권 저희가 시세를 실시간 시세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하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네. 뱅키스도 구독과 좋아요. 그러니까 알람 설정까지. 지금까지는 과거의 시세를 보여줬는데 15분 지연 시세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연 없는 시세. 맞습니다. 15분 후의 시세를 미리 보여줄 수는 없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좀 유료라도 내가 구입할 용의가 있는데. 아, 저도요. 그러면 저도 15초 이후의 미래 시세라도 좀 보여줘요. 15초. 의미 없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이용하실 거예요? 네. 여튼 고맙습니다. 네, 해외 투자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겠고요. 함께 해주신 우리 박지영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